가격이 높으면 높을수록 이제 소비자들은 높은 수준의 마감 정도나 퀄리티를 기대를 하기 마련입니다. 근데 125cc는 마감이 장난감 수준이라고 하기보다는 요즘에는 마감 수준이 이전에 비해서 많이 올랐습니다. 마감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사람들이 배기량과 오토바이 가격, 그리고 배기량하고 오토바이 가격을 관련 짓고 오토바이 가격과 이제 마감 수준을 이제 관련 짓죠. 가격이 높으면 높을수록 이제 소비자들은 높은 수준의 마감 정도나 퀄리티를 기대를 하기 마련입니다. 보통은 미들 이상급부터는 가격이 일단은 1,000만 원이 넘기 때문에 1,000만 원 넘는 오토바이를 개발 세 발로 만들면 욕 처먹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 배기량에 따라서라기보다는 마감은 가격에 따라서라고 보는데 보통은 배기량과 가격이 연관이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아닌 경우가 있어요. 저배기량임에도 불구하고 고가의 바이크들이 드물게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이제 가와사키의 EOR인가요? 4기통의 250cc 그 EOR, R2O인가 EOR인가? 그게 이제 가격이 비싸지만 마감 수준도 나쁘진 않다. 다만 근데 제가 봤을 때그 EOR 쿼터급 4기통의 250cc고 가격도 거의 한 8,900만 원선 하지만 이게 미들 클래스, 미들급 있죠. 그 6R 수준의 마감까지는 안 와요. 2호가 킥시프터 업다운이 되나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드문 케이스예요. R125가 스마트키가 들어가 있다는 게 매뉴얼 바이크에선 정말 드물거든요. 매뉴얼 바이크에서는 유일한 걸로 아는 거예요. 그 스마트키가 장착된 게. 아니다, 아니다. 이거 다운시프트 안 되는 건데요. 액츄레이터가 달려있긴 있는데, 이게 EOR이 전자식이 아니고 수동식 그 스로틀 바디라가지고 다운시프트 같은 경우에는 레브 매칭이 안 되잖아요. 다운은 그냥 이제 라이더가 자기가 이제 레브 매칭해가지고 까내린 것 같습니다. 클러치 리스로. 매뉴얼에 스마트키요. 글쎄요. 있죠? 있습니다. 할리, 인디안. 이쪽 바이크들은 스마트키예요. 할리 데이비슨하고 이제 이런 분류 바이크는 스마트키고 BMW의 몇몇 기종들도 스마트키입니다. S1000RR은 지금 스마트키 아니죠? 다운되는 바이크들 있죠? 그러니까 이제 IMU 장착된 바이크들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전자식 스로틀 바디가 채용된 바이크들. 스로틀 와이어가 아니고 스로틀이 이제 그 전자식 스로틀로 되어 있는 바이크들은 다운시프트가 순정으로 지원을 하거나 순정이 아니더라도 싸제로 킥시프터를 달았을 때 다운시프트 지원하는 킥시프터를 달면은 다운이 돼요. 레브 매칭 기능 때문에 전자식 스로틀이 아니면은 레브 매칭 기능을 넣을 수가 없어서 그래요. 뭐 기계식 장치를 추가해가지고 넣을 수도 있지 싶은데 제가 그 생각은 한번 해봤는데 아마 뭐 이래저래 뭐 그래서 안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 IMU 센서가 장착되는 바이크들은 일단은 다 거의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뭐 R1 얘도 전자식 스로틀이라 가지고 업다운 시프트 되고 그다음에 R1000 전자식이라서 되고 땡알도 될 겁니다. 땡알 스로틀 바디. 아 이거 잠깐만 있어봐라. 땡알 전자식 스로틀 아닌데? 19년식까지 R 잠깐만요. 그러면은 이게 R1000하고 R1000R하고 스로틀 방식이 다릅니까, 혹시? 16년식 R1도 안 되네요, 이거. 전자식 스로틀 아니네요? 네, 전자식 스로틀이 아니고 기계식 스로틀 바디네요? 다운 안될것 같은데. 16년식 R1 안 되고. 다른 쪽 뷰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뷰가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일단은 여기 봤을 때 따로 기계적인 부분, 연결되는 링크가 안 보이기 때문에. 얘는 전자 스로틀 맞는 것 같거든요. R1000은. 그래서 R1000R은 기본적으로 이제 그 업다운 킥시프터가 장착이 돼 있고, R1000 같은 경우에 하드웨어는 마련되어 있는데 추가적으로 킥시프터가 장착이 안돼 있기 때문에 뭐쓸 수가 없었던 부분이라고 보면 될것 같고요. 17년식 R1은 보자. 모르겠다 나도. 몰라.